꿈을 위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또 보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자, 이영주까지 패스 이어갑니다. 이영주 여기서 뚫어냈습니다. 이영주 볼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쪽 패스하는 과정 지소연 쪽으로 볼이 갑니다. 그리고 아, 좋은 패스예요. 잘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슛! 골! 자, 보시면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죠. 짧은 패스 좋습니다. 자, 유기적인 패스 잘 이어갔고 좋습니다. 강철임 어느 쪽 측면에서 크로스 낮게 여기서 흘려줬고 살아있습니다. 슛! 터치! 세컨볼! 다시 한번 자, 하지만 추여주 선수가 이번에도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WK 리그 8개의 팀이 또 리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찬스입니다. 그 정도 살아 있습니다. 슛! 대한민국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장슬기의 첫 득점. 자, 장슬기 선수.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자, 슈팅으로서 풀리지 않았던 공격 흐름을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선제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장창의 패스도 또 주요했고요. 그래서 장창의 뭐 직선적인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네, 나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강철이 박스 쪽 슛. 땅. 김탄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강철임 선수의 뭐 슈팅, 원투 패스도 상당히 좋았지만 중앙 쪽 이소담 왼쪽으로 연결 심서연. 짧게 추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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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슈팅! 오! 그대로 들어갑니다! 바운드성 그리고 추여주가 두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스코이 대형 뭐 골문 앞쪽에서의 좀 바운드가 되면서 자 충분히 뭐 방어를 해낼 수 있는 볼을 김탄 골키퍼의 좀 미스가 나오면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지소연 지소연 그 장면 쪽 좋습니다. 지소연 오!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소연의 뭐 단독 돌파인 자 왼발 슈팅까지 두담 박스 안쪽까지 투입하는 과정 자 볼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연결 슛! 아! 수비가 막는군요. 지소연의 슈팅. 자, 지소연 선수가 이런 찬스를 놓칠 선수가 아닌데 네. 다시 한번 지소연 쪽으로 뚝 좋은 패스입니다. 찾았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슛! 막혔습니다. 자, 오늘 김탄 골키퍼 볼 살아 있습니다. 네, 지소연 슛! 골! 지소연 이제 A매치의 58득점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자, 골을 넣고 난 이후의 제스처. 자, 장슬기가 짧게 패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 다시 한번 이어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슛! 펀칭! 자. 김탄의 선방 주여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